예, 물론 이제 결의안보다 의장 성명은 그 효과 효력이 떨어집니다.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는 이미 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인 헌장 7조 제41항에 의한 그 1718호라는 것이 아주 강한 제재 결의안입니다. 그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이행하라는 그런 의장 성명의 촉구로서도 결의안에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의장 성명을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부하고 이미경 의원이 보임되었습니다. 참가하는 쪽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외교 환경을 진단 평가하고 새로 외교통상부는 주 태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 한인의 여행사 우리 국적 항공사 지부 등과의 비상 연락망을 가동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태국 정부의 비상 사태 선포 사실을 공지하고 방콕 시내 정부 청사 주변과 여타 5개 비상 사태 선포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IMF 등 10여개 국제 기구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21세기 급변하는 외교